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50대 남성이 부산 지하철 1호선 역사 두 곳에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남성은 두 번째 불을 낸 뒤에는 태연하게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대구에서 실종 신고된 50대 여성이 60대 남편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개복'이라는 낙서가 작성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낙서 때문에 공포를 느낀 해당 가족은 최근 다른 아파트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개별형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말이죠 지난주 휴가를 가 있는 동안에 아, 몇번 봤습니다, 우리 사건 반야. 자, 우리. 뭐백 변호사님은 지난주 휴가셔서 네, 그러니까자 네. 소장님 그리고 네. 김기자 네. 저하고의 의리를 지켰습니다 <laughs> 자 승재현 위원 재현이 형 정말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laughs> 네. 아니고 <laughs> 아니야 아니님 아니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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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양반장 아니야 아니장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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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다아니게아니세 아니야 아니거 아니야 아니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 아, 사랑합니다. <laughs> 아, 찍혔어, 이제, 나한테. 음. 아이 농담입니다, 농담.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우리 사반 가족 여러분들 염려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임경진 팀장 수고해 주셨는데요. 아,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캐스터, 스포츠캐스터. 어, 특히 축구 중계 1인자답게 정말 그 안정된 진행, 매혹적인 중조음. 아,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나저나, 자. 지난 주말 석촌호수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신가요? 예, 8년 만에 다시 등장한 러버덕 이거 이거 하,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보려고 오셨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라고? 싶기도 하지만 아, 저도 이상하게 이거 그냥 멍 때리고 아, 보니까 마음이 조금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신기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김서현 기자, 백성문 변호사. 박상희 수장, 승재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매령님, 서진미님, 이리온님, 김지영님 등등이 우리 임경진 팀장과의 작별을 아쉬워하셨는데 앞으로도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이랑 함께 경기도 가평에 맛집 찾아갔다가 식당에서 쫓겨났어요 하신 이혜정님, 저도 그 식당 찾아봤더니 정말 전적이 화려하더라고요. 엄마가 뾰로롱 한 사람 어디 갔냐고 물으세요 하신 연꽃 낭자님 뾰로롱 개 잘렸나요 하신 원신이님 여기 있습니다. 제, 사반보는 노년 팬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신 이 아, 희숙님 그리고 경주 세댁 이채미님 플로리다의 박상희님 버지니아의 의정 제님 의정 제니님 그리고 이 강임님 옥돌님 김선녀님 까꿍이 공주 꼬맹이님 박은희님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물론의뢰로 함께하는 아은 y o 유 say. 아, 좀 이상해. 일주일 만에 이게 뭐야 이거. 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y o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o n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 d 주시죠 직원들 바쁘니까 슬쩍입니다. 또먹튀입니다 이번엔 무려 14만 원 어치 사진 보시죠. 세상에 테이블이 하나 둘 셋. 그리고 어묵탕, 감자튀김, 새우 감바스까지. 아이고 참 많이도 드셨다. 자, 소주에 맥주에 술도 그냥 엄청 드셨는데 자, 저 주황색 셔츠 입은 사람 주목. 가게 안을 쓱 보더니 주머니에 저렇게 손을 꼽고 꼭, 아, 잘 먹었다. 슝 저렇게 나가 버립니다. 화면 밖으로 벗어나죠. 차, 저렇게 먹고 살로 가면 좋습니까? 자, 김 기자, 좀만 더 전해 주시죠. 네, 저 주황색 옷 입은 사람이 혼자가 아니었고요. 일행 여덟 명과 함께 왔는데요. 지난달 30일 오후 8시쯤 경기도 고양시 삼송 신원마을의 한 호프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녀 여덟 명이 14만 원어치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떠난 겁니다. 이 손님들은 가게 밖에 야외 테이블 3개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들은 취식을 마치고 계산대 앞이 분주한 걸 확인하고는 그냥 유유히 떠났다고 합니다. 자백 변호사님, 네. 아 정말 얼굴 공개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음. 사실 저런 자영업자들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음. 본인들만 배불리 하고 속이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렇게 무전 취식을 하면 그냥 대부분의 점주님들, 업주님들이 아 오늘 또 하루 망했네, 아유 재수 없네. 퇴퇴퇴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안그럽니다 지금 이렇게 SNS 올리기도 하고 음. 신고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경찰에서 저런 사람들을 꼭 잡아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저런 행동을 하면 아 내가 검거가 되고 오히려 음식값보다 더한 벌금이나 혹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확실히 줄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점점 분이 신고를 했고 경찰이 술병에 남은 지문까지 채취갔다고 합니다. 와우. 혹시 음. 먹고 저 저렇게 잘 먹고 도망가신 어,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고 있으시면 잡히기 전에 빨리, 빨리 경찰에 자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막으로 나가고 있지만, 고... 그냥 소주도 아니고 아주 고급 소주를 시켜먹고 저렇게 간 겁니다. 자, 보통 저희가 정말 깜빡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 승연님 보셨다시피, 가게 안을 이렇게 막 둘이 보면, 이 사람이 보나 안 보나 하고 나간 거예요.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저거는 분명히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겠죠. 의도적이기 때문에. 뭐 사기죄 같은 경우는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그냥 형량으로 말씀드리면 10년이야. 최장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과거같이 경범죄처벌법 가더라도 벌금 가지 말고 경범죄처벌법 안에 구류가 있어요. 30일 미만 가능합니다. 저런 분들 벌금도 중요하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한비자적인 측면에서 딱끔하게 구류한 20일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무조건 얼굴 공개.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가죠. 돈 없으니 배째라. 아 이건 또 뭘까요? 영상 보시죠. 자, 인적이 드면 들어. 자저여성무언가를 들고. 오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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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두 대, 안돼 안돼 세 대는 안돼 세 대. 아 오. 무려 세 번을 저렇게 내리치. 아, 네 번. 음. 아김 기자 부탁이 있습니다. 저 여성 자기 차를 내리치는 거라고 해주세요. 어, 자기 차였으면 저렇게 못하지 않았을까요 싶은데 카페에 가기 위해서 응. 네 자기 그 차주가 카페에 가려고 잠시 뒷골목에 주차를 해둔 사이에 저렇게 모르는 여성이 다가와서 난데없이 막대기로 차량을 내려쳤던 겁니다. 여성은 자신의 키보다도 큰 나무 막대기를 들고 와서 수십 차례 이렇게 내려쳤다는데요. 당시 차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상황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한 덕분에 법인에 잡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수리비가 한 6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보상을 받으려고 가해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했더니 가해자의 가족은 변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 변제 능력이 없다. 그냥 쉬운 말로 배째라. 아 어...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 피해 여성이 가해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가해 여성이 굉장히 이렇게 몸이 좀 정신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입원했다가 이제 그 퇴원을 하고 난 다음에 퇴원 다음날 다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저 상황이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력이 없는 상황에서 꽝꽝꽝 했으면. 형법상으로도 특수손괴죄가 안될수 있는 거거든요. 또한 민법에서는 뭐 변호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아까 앵커가 배자라 이러면 돈 없으면 갚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곤란할 수 있을 듯한데 결국은 차주께서는 일단 자차가 들어가 있으면 자차로 일단 확인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피해자에게 좀 가해자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살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 가죠. 8 차선 도로에서 쿨쿨입니다. 자 위험천만한 상황을 목격한 한 누리꾼이 올린 사진이 화제인데요. 함께 보시죠. 자 이곳은 8 차선 도로 그런데 저기 보이십니까? 오. 트럭 밑에 바퀴 이거 뭐야? 설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아이고 사람이 지금 대자로 누워 있어요. 아유. 세상에 더군다나 차선 위로 이렇게 세상에 만약에 이 차가 이렇게 착 지나갔으면 아우 상상, 상상도 하기 싫어. 승현님. 네네. 하필이면 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 이거 만약에 예. 본인도 문제였지만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사실 저런 상황에서 결국 사고가 나면 저희들은 교통사고에서 말하고 있는 신뢰의 원칙 절대로 저 자리에 사람이 누워 있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없죠. 분명히 지나갔다고 라 할지라도 분명히 또 경찰과 검찰은 전방 주시 의무 혜택 아니야. 그것까지 네가 살폈어야지 네가 안 살폈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업무상 과실치 사상이 될수 있어. 이러면 진짜 앵커 말씀대로. 누구 인생 망칠 수 있는 건가요? 아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기 인생도 정말 중요하고 남의 인생도 중요하니까 절대로 저런 행동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혹시나 오늘이라도 그런 어떤 행동을 하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술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 이곳에서 회식을 하고 떠난 직장인들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대체 어디서 회식을 했길래? 보시죠. 자, 보면요. 맥주병, 소주병, 아주 그냥 또, 이 라면, 뭐, 먹다 남은 컵라면에, 어, 아유, 세상에, 족발, 족발, 아유. 자, 여기 문제는 여기 장소가 문제라는 겁니다. 어디냐? 바로 편의점.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 어, 여기, 편의점 마크 있네요. 세상에, 세상에, 이 난장판을 버려놓고, 어, 그냥 갔대요. 이거 누가 치웠을까요? 그렇습니다. 편의점 알바. 와. 딩동댕. 아유, 보니까 소장님. 네. 술, 컵라면 정도. 그 정도만 편의점에서 사고 족발은 시켰네. 어. 그래 놓고 그냥, 아유, 아니, 이럴 거면 회식을 그냥 족발집에서 했어야죠. <laughs> 그러니까요. 그 편의점에서 돈 주고 산 것도 저렇게 야외 테이블에서 먹고 나면 다 버리죠. 음식물 쓰레기는. 당연하죠. 음식물 쓰레기대로. 근데 편의점에서 산 것도 아닌. 족발, 뭐, 보니까 돈가스도 있었다 그러는데, 돈가스도 아, 배달시키지 진짜요?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족발은 확실히 배달을 시켰어요. 그걸 그냥 다 두고 간 거예요. 그러면, 어, 편의점 직원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둘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고소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혼자서 다 치웠다고 해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이제, 맨 처음에는 배달시키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깐 바쁘니까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배달을 또다 시켰어요. 세상. 그리고 몸만 쫑만 빠져나가서 이 직원이 너무 속상해서 그냥 이마 한한큰 쓰레기 봉투에 다 넣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많이도 자셨어 그냥. 알겠습니다. 자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미용실에 들어온 불청객입니다. 자, 이번엔 우리 사방 가족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제보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미용실 안에 들어오는 저 남성 어, 계산대 앞에서 뭔가를 뚫어지게 쳐다보죠. 어허, 미용실 원장인가 뭔가 얘기를 하는 듯하더니 어, 자리를 슬슬 옮기더니 옮기더니 종이컵 꺼내들고 꺼내들고 믹스 커피를 먹는다. 허허, 이 사람 손님일까요? 직원일까요? 정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처음 보는 노숙인이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이게 뭐? <laughs> 아, 잠깐. 백 변호사님, 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아이거 너무 황당해서 제가 무슨 어디 설명드리기도 힘드네요. 지금 <laughs> 말씀하셨던 혹시 뭐, 것처럼 스커 맡겨놨어요 혹시? 지금 미용실 운영하는 사장님께서 지금 저희 사건 반영에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 음.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반수의 해프닝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죠 들어와서 카운터에 있는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모금함을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마치 거기에 이제 계산대 앞에 놓여 있는 모금함이니까 돈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뭔가 관심 있는 거처럼 보고 있다 갑자기 명함을 사장님 이 명함을 들더니 명함에 적힌 이름을 세 번을 양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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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을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사장님 이제 나름 생각으로는 어나 당신 이름 다 알고 있어 나 함부로 신거 감안한도 이렇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자꾸 이러면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런 반응도 없이 조금 전에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그러더니 인이 가서 저렇게 믹스 커피를 타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는 척하고 전화를 해서 이제 뭐 경찰이죠라고 하니까 그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이제 저 미용실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실제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습니다만 지금 저 상황이 범죄라고 단언하기는 아직 좀 특히 주거침입이라고도 어렵고 아 바로 저 모금함이군요. 예, 네,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저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게 마치 탐난다는 듯한 모습을 취한 아,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어. 이 딱히 경찰 측에서도 해줄 게 없다고 이제 응대를 아. 하니까 이 미용사장님 실 입장에서는 또또저 노숙인이 올 수도 있고 이건 황당한 게 아니라 무서운 거 그렇죠. 또핵구질할수 있잖아요. 맞아요. 또 트라우마가 생기셔서 2, 3일 동안 가게문을 닫으셨었다 합니다. 뭐그 이후로 저 노숙인이 다시 오진 않았습니다만 아직은 두려움에 지금 굉장히 이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음. 안타까운 그런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아, 좀 걱정됩니다. 계속 좀 아, 예의주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 이어가죠. 어느 초등생의 편지입니다. 자, 귀엽고도 약간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사진인데요. 함께 보시죠. 자, 보시면요, 삐뚤빼뚤한 글씨, 바로 초등학생이 쓴이 메모지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실수로 자전거 타다가 차를 쳤어요. 유유. 아유, 일주일 용돈이 5천 원밖에 안 되는 초등학생, 음... 죄송한 마음에 차를 긁었으니까, 이 과자꾸러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손수, 이걸 남겨놓고, 커서고 갚을게요 하고 갔다는 겁니다. 아, 이, 이 작성자분이 이걸 보시더니, 아, 이걸 봐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어? 초등학생이라는데. 커서 갚겠다는데아 아, 네. 어? 그러네요 사실 이제 저거를 보는 우리들은 아우 귀여워 정말 동심이 있구나 (5000원) 일주일에 (5000원인데) 어떻게 갚어 아유 뭐 차주가 바, 바, 봐주셔야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차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갔다 왔더니 차가 쫙 그어져 있고 저렇게 이제 뭐 예쁜 글씨하고 과자가 있으면 이거를 안 봐주자니 저 동심을 파괴할 수는 없고, 음. 봐주자니 결국엔 내 주머니에서 수리비가 다 나와야 되고. 나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차주는 이제 당혹스러우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인데, 글쎄요 뭐 정당한 거면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 이게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면 저희가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웃음> <웃음> 자, 저거 저자백 변호사님, 네. 아 저거구나 긁은 거.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자 그런데 이 사연에 많은 분들이. 초등생 웃기시네 하면서 <웃음> <웃음> 많은 분들이 좀 이거를 이건 분명 네, 초등학생을 뭐 가장한 어른이, 것이다 네, 가장했거나 네, 어른이 딱 했는데 네. 자기 자녀에게 저렇게 네. 야 네가 좀 저렇게 해놔라 이렇게 이게 아, 좀 슬프네요. 이 소프네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아, 많이 하신다는 게 아, 제가 나, 나쁜 사람인가 네,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전딱 보고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저어떡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 이제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까 예. 진짜 범인이 초등학생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저건 뭐 사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람이 없이 그 대물 뺑소리라고 하죠. 음. 사고 위조죄 해당할 수는 있는데, 뭐 제가 너무 동심으로 파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분이 정말 저 저기 주스하고 과자 요걸로 해결이 안 되시면. 음. 부모님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을 아유, 해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실제 피해계심 신고라고 하면 할수는 있습니다. 원래 이제 민법에도 미성년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게 고의가 아니니까 또 초등학생이 당연히 뭐 지금 딱 보니까 촉법소년일 거, 촉법소년도 아닐 것 같고 처벌도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조금 속이 쓰일 수 있지만. 저런 편지 받는 것도 기분 좋은 일 아닌가요? 예. 그런 그 초등학생은 자기가 했는 거 5천 원 이게 진짜면 아까 그 아침에 주수 두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다 합치면 5천 원될것 같아요. 자기가 할수 있는 최고의 금액으로 그 피해자에게 아마 보상은 했는 것 같은데 좀 마음이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속도 좀 아... 내겠습니다. 절친 남편의 외도 목격. 아하. 자김 기자 이거 어떤 사연이죠? 네, 친한 친구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 글쓴이가 이럴 이거를 친구에게 알려줘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말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의 상황을 가만히 고려해 보니까 결혼 5년 차에 첫째 아이가 3살이고 둘째를 임신 중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또 비혼주의였던 친구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기에 과연 본 그대로를 말해 주는 게 친구를 위한 일일지 고민된다는 내용입니다. 아. 자, 오랜만에 돌아온 기다리고 기다렸던 푸처엔접 타임. 남의 가정사 끼어들어 봤자 본전도 못 찾죠. 그냥 모른 척해. 손아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자 고민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빨리 친구한테 알려줘 손 뭐야 아니 나뭐아나신아 아, 이상해 심연이, 너 너무 얄미워 진짜 나 아니지, 너무 신이 지금 이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게 외도인지 외도가 아닌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를 알아야 말을 할수 있지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갔는데 나는 외도라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이 직장 동료면 일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외도가 확실하고 그 외도하는 장소가 굉장히 부적절한 장소에 가는 혹은 아니면 다른 어떤 외국으로 여행 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조금 신중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서 손을 못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소장님 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알려줘야 된다. 그 괜히 알려준 지금 상처만 받는다. 지금. 팽팽하십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정답이 없는데 그냥 제가 상담을 사실은 비슷한 상담 몇 건을 했는데. 어, 진짜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친구가 내 남편의 외도를 알려줘서 내가 이혼을 했다. 근데 그 남편도 용서할 수 없고 친구도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으로 이 고통을 받아야 되냐? 어... 이런 식으로 이그 어떻게 보면은 이 여성은. 남편도 밉지만 그걸 알려준 친구하고도 갈라질 확률이 너무 높고, 만약에 근데 나는 이거 정도로 남편하고 이혼을 하지 않겠어라고 결정을 해도 음. 지옥이 시작돼요 아. 그러니까 사실상 저라면, 네, 정답은 없습니다. 뭐 상담사라고 해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닌데, 저라면 일단 내 몫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음. 아. 똑같은 생각? 뭐, 그래요? 그백 음. 변호사님 하실 말씀 있어요? 아 똑같은 하겠... 생각이에요. 아 진짜. 음. 어, 알겠습니다. 이거 뭐 솔직히 지, 저도 질문을 드렸지만 정답은 없는 것 같네요. 자, 인천 주안에 사시는 설민혁 선생님, 설민혁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주로 집에 있는 60대 독거남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 그 위층 층간 소음이 아주 심했는데 어느 날 너무 심해가지고 작심을 하고 오늘은 내가 결판 을 내야지 하고 가셨답니다. 근데 거기.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가 살고 계신 거 보고 아유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고 그냥 오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어떤 소리가 들려도 아유 할머니가 오늘 몸이 편찮으신가 보네. 하고 그러려니 하고 사신다는군요. 잘하셨습니다. AI로 아이들 100명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만들었습니다. 걱정 없이 누구나 꿈꾸고 모두가 이루는 세상을 위해 백 명의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도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꿈에 힘을 더해주세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50대 남성이 부산 지하철 1호선 역사 두 곳에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남성은 두 번째 불을 낸 뒤에는 태연하게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봅니다. 자, 오늘 일단 본격적으로 사건 얘기하기 전에요. 한 가지 좀뭐 칠판도 저희가 준비를 해 놨는데 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아, 내일부터 10월 4일 내일부터 아, 사반 가족회의 시즌 2로 돌아옵니다. 자 이게 정치부 회의 끝나고 바로 광고 나가면 덮어서 어, 사반 가족회의가 쭉 진행이 되고요. 그게 끝나면 본방송 사건 반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동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야 니네 왜 이렇게 광고가 많아? 광고 때문에 뭐 보기 싫어 막 이러셨잖아요. 자그 광고 나갈 때 유튜브에서 만, 이렇게 사반 가족회 시즌2 첫방송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많이 함께 주시죠. 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첫 번째 사건 정리해 드려야죠. 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안에서 불을 지르려고 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붙은 휴지를 쓰레기통에 넣어서 방화를 시도했는데요. 다행히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빠르게 대처해서 불은 진압했지만 역에 있던 여러 승객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응. 더 황당한 것은 이 남성, 저 방화범, 같은 날 다른 지하철역에서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 5시 한 50분쯤에 다대포 해수욕장 역에서 1차 방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휴지통에 불붙은 휴지를 던져서 불을 내려고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를 목격한 시민이 손에 들고 있던 생수를 가지고 그 불을 꺼서 그때 별 문제가 어이구야.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전 10시 10분에 이제 시청여에 가서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두 번째 방화를 저지른 거고요. 그리고 한 시간 정도 지나서 열시 오십오 분쯤에 첫 번째 방화를 했던 다대포역 장역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화한 장면을 이제 CCTV로 목격했던 확인했던 역무원이 방화범의 인상차의를 기억하고 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이 오십 대 남성 어 신원을 확인하고 지금 경찰 수사 중입니다. 자승연님 그래도 네. 천만 다행으로 잡혔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부산 1호선이면 뭐 1호선이 다 그렇지만. 가장 사람많은 분비는 호선이다. 뭐 사실 저 같은 게 제가 갖고 있는 경험 중에 하나 트라우마는 대구에 있는 지하철 참사 사건이 한번 제 경험 속에 있는 것이고 제가 또뭐 어, 태어나고 좀 자랐던 곳이 대구라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집 건너서 다 슬픈 어떤 그 소식들이 좀 있었거든요. 지하철이라는 곳이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고 다중들이 다닐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사실 저런 행동을 두 번이나 했다는 모습이 저로서는 굉장히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는데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아 이거는 화재가 진압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화재를 진압해 주셨는데 사실 저렇게 화재를 일으키는 사람 지금 우리가 수사를 다하고 처벌은 해야 되겠지만 과연 다음에도 또 이런 화재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분명히 어떤 형벌을 받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조치가 있을 때. 반드시 치료까지 함께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큰 화제로 이어지지 않아서는 정말 천만다행이었는데 CCTV를 봤더니 정말 황당한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불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네, CCTV를 보면 이 남성이 불을 질러놓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휴지에 불을 붙여버린 뒤 태연하게 자판기에 돈을 넣어서 음료수를 뽑았고요. 이후에는 의자에 앉아서 음료수를 홀짝거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급하게 불을 끄는 걸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상해. 이 남성이 불 붙이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비상 전화기로 역무실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와, 소장님. 네. 그러니까 본인이 불을 질렀어요. 네. 그러고 나서 자판기에서 음료를 음료수를 꺼내 들더니 그걸 홀짝홀짝 마시면서 네. 아이고 하면서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 경우. 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한 건 바로 그불 보고 싶었으니까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충동 조절 장애 안에 발화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동을 그러니까 불을 붙이고 싶은 충동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는 거죠. 방화미치광이라고도 불리고 병적 방화다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참고 참고 참다가 불을 붙이면서 굉장히 그 긴장도 안하되고 만족감, 황홀경, 안도감, 기쁨, 뭐 쾌감.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본인은 뭐 어느 정도 어 세세하게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방화 강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걸 구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루에 세 차례나 그것도 두 군데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방화를 벌였다고 하면 물론 범죄죠. 범죄이면서 저는 이발라광에 정신병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불을 질른 곳이 다대포 해수욕장 여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데 갔다가 거기서도 불 지르고 또 다시 처음 다대포 해수욕장 역으로 와 가지고 거기서 검거가 됐어요. 사실 아까 두 번째 있는 장소가 오전 10시 10분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을 때니까 저는 뭐저박성희 소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그 불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즐겼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다대포는 5시 50분쯤에 일어났어요. 그때는 음. 사람이 없었을 거란 없었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도 특별하게 자기에게 재미있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대포 항에서는 불이 꺼진지 꺼진지 꺼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했는지 우리가 CCTV를 봐서, 못 봐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 10시 10분에는 불이 꺼져 있는 부분을 확인했고 그 다시 5시 50분에 있는 첫 번째 발화 장소로 갔는 것은 그 장소에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만큼 불이 일어나서 당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아까 제가 치료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마음 속에 굉장히 이렇게 엉울해져 있는 문제점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백 변호사님 네. 2003년도 대구 지하철 방화 무려 그때 19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짜 저는 일단 이게 그냥 뭐 생수로 이렇게 네. 꺼서 아무 일도 없었다지만 저 저거 저 사람 그냥 풀어놓은 네. 말이죠. 이미 또 비슷한 부산 지역에서 범인이 잡히지 않은 미제 방화 사건을 저 사람이 저질렀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 사람의 여죄가 있을지 뭐 있을 가능성도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일단은 휴지통에 불을 붙여서 불을 내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불이 나지는 않았죠. 그래도 현주권 종을 방화 미수는 일단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그냥 어디 상점이나 이런 곳에 불을 지르는 걸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다중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에 불을 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은 극히 안 좋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불이 나진 않았습니다만, 경찰은 이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 박상현 소장님이나 승재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만, 일단은 치료건 아니면 처벌이건 간에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분명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8월 경찰에 지인이 연락이 안 된다며 한 여성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집 근처 CCTV를 확인했는데요. 실종 신고 하루 전날 여성은 오전 4시 30분쯤 귀가했고 1시간 뒤에 한 남성이 수상한 짐을 들고 나서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의 정체는 여성의 남편이었는데요. 경찰은 남편을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경찰 역시 여성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저는 진짜 이런 사건들 때문에 보통 실종신고 혹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 그런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결국 이 사건도 그런 건데, 실종신고가 맨 처음 접수가 됐죠. 네,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지인과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곧장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실종된 50대 여성의 집 근처 CCTV를 돌려본 결과 신고 전날 새벽 4시 반쯤 귀가하는 여성의 모습과 또 1시간쯤 후인 오전 5시 반에 한 남성이 짐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각각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긴급 체포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에 의해 벌어진 살인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하, 도대체 남편이 그... 세상에 부인을 왜왜 왜 죽인 겁니까? 왜? 일단 뭐이 남편은 아내하고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부인이 내 자고 있는데 잠을 깨우고 잔소리를 해서 그것 때문에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일단 뭐. 표면적인 이유겠지만 그동안에 쌓였던 뭐 서로 간의 악감정에 기인한 게 아닌가. 그 동기가 이거보다는 좀더더 어, 더 넓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부부는 95년에 결혼을 해서 한번 2008년에 불화로 이혼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자녀 결혼 등의 이유로 그 다음에 이제 재결합을 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금전 문제 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어. 그런데 아이들 결혼한다고 또 이렇게 뭐 혼주가 이렇게 서로 이혼하고 이러면뭐 사람들 보기 안 좋으니까 자녀들 결혼 문제 때문에 다시 합친 겁니다. 사 네. 예? 아유 네. 근데 사장님 결과적인 얘기지만 아 그냥. 그냥, 그냥, 이혼을 했듯, 네. 한 상태로 있었더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그대로 쌓여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시 합칠 경우에, 이혼도 해봤는데, 우리 사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부부로는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의 잔소리라던가, 뭐, 늦게 들어오다던가 그런 거에 굉장히 좀 분노했을, 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잔소리를 부인이 잔소리를 한다고 살인을 하면 이 땅의 모든 부인들은 다 목숨이 위험하잖아요. 이 남성과 이 여성은 너무나 오래된 거의 30년에 가까운 앙금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잔소리를 했다는 걸로 터진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가 무려 사이 두 부부 사이에 세 명이나 있었다는데 아, 참 자, 그런데 승현이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짐을 가지고 나간 그 모습이 CCTV에 찍혔다는 거잖아요. 근데 참 그런 것, 뭐, 저희도 이제 사건반장에서 음. 비슷한 사건들 많이 다루지만, 실종이 됐다. 그런데 갑자기 뭐 새벽에, 인적이 드문 시간에 뭘 들고 나왔다. 거의 10종 89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첫 번째 저는 경찰에게 일단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 게 성인의 실종 같은 경우는 에잘 수사를 하셨는데 바로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 진행하면서 CCTV를 확인했는데 피해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음, 고 다음 날 5시 30분쯤에 가방을 들고 나오는 남자를 지금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대요. 아직까지는 용의자니까 혹시 부인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부인 모른다. 우리 부인 어디 있는지 난 정말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남편이 갔는 장소가 고향인 어떤 경북 성주에 고향인 뭐 경북 성주가 고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북 성주에 가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그 근처까지 갔는데 거기서 지금 피해자의 어떤 신원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실상 약간 오리무중인 사건이었던 거죠. 자 결국 어, 경찰이 계속해서 증거를 내밀고 당신이 이 계속 추궁을 하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범행을 털어놔야죠.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3 시간 세 시간이 무슨 소리죠? 아유, 너무 끔찍한 내용이라 이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제가 좀 어, 주저하게 되는데요. 음. 일단 이 남성은 아내를 살해하고 조금 전에 승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내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경북 상주에 한 어, 참 비닐하우스 창고로 옮긴 다음에 예. 그 여행용 가방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아내의 시신을 3시간 동안 태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 참 이거 진짜 도대체가 그 부부가 결혼을 해 가지고 자녀를 셋이나 아무리 뭐 서로 싸우고 뭐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원수도 저렇게까지는 하 않을 거예요. 진짜 무슨 억 심정이 있길래.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뭐 상주에 갔는데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말씀 주신 행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방에 굉장히 이렇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체를 굉장히 입으로 담기 어려울 만큼의 흉악한 방법으로 그 사체를 지금 송결를 했다는 건데 사실 보통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굉장히 뉘우치거나 아니면 적어도 자기와 가장 친했던 사람이면 죽이고 난 다음에도 예를 갖추어서 매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체를 은닉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사체를 송괴하는 그리고 그송괴를 통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죄질이 안 좋아도 너무 나쁘다. 정말 진짜 중벌에 처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다가 이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막 숟가락을 놓으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자이하 이거 정말 아, 이거 백 변호사님, 네. 이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살인죄하고 사체 송괴죄인데요 아까 이제 양반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분노감이 더 강했으면 음. 이런 행동까지 했을까? 이건 분노감의 표출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어떻게든 이 범행을 은폐하려는 그런 목적이 훨씬 큽니다. 그와 유사한 사례들도 종종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마 지금 이 우리 사건만장을 시청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음. 이런 정도의 정말 천인공로한 짓을 저지른 사람 도대체 어느 정도 형벌을 받을까? 예.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이 한두건 정도 있는데요. 아, 있어요? 거의 유사합니다. 하나는 하나 똑같이 지금 이혼소동 중인 아내를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고, 예. 하나는 채무자를 살해서 해 똑같이 이렇게 음. 사체를 뭐 불로 소각하고 훼손했던 그런 사건인데, 징역 20년들이 설,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과연 이 정도 사건에서 징역 20년 선고되는 게 사회 법감정에 맞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아 제가 아 조금 이아 이거는 약간 좀뭐 내용이 너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 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렸지만 을 그러니까 자녀들의 결혼을 이유로 음. 이미 헤어진 배우자와 음. 남들의 시선 때문에 일단 음. 재결합을 하고. 아,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 상담을 할 때도 몇번 헤어졌던 남자친구인데, 다시 그래도 어떤 이유에서 정에 끌릴 수도 있고, 뭐, 부모님들 기대가 있을 수도 있고, 다시 만나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듣는데, 예. 저는 좀 반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케이스들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도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결론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부가 너무 오랫동안 사실은 불화를 겪어왔다고 해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인간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음. 그게 고스란히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만나서 살다 보면 더 증폭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도 어떤 자녀 결혼을 어, 빌미로 해서 만난 건좀 잘못됐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 색 스프레이로 '개복'이라는 악서가 작성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낙서 때문에 공포를 느낀 해당 가족은 최근 다른 아파트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인지 따라가 봅니다. 자,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가 아이들 어린이집 데려다 주려고 집을 나섰다가 아, 정말 쇼킹한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대체 뭘 봤던 건지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개 보킵니다. 자,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예? 네, 지난달 20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색 스프레이 같은 걸로 낙서가 크게 되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개복이라는 큼지막한 글씨가 써 있었던 건데요.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아침에 이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려고 집을 나섰다가 저걸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음. 누군가 밤사이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뜻도 알수 없는 글씨를 써놓고 갔던 겁니다. 음. 자, 제가, 이 우리, 이자연 기자 단독 보도인데요. 이게 개복이라는 게 요즘 뭐 워낙 저희, 저도 따라갈 수 없는 신조어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막 뭐가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뜻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개를 좀잘 봐라. 너네 집에 반려견 좀잘 돌봐라. 아하. 이런 얘기가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이 있어서 이제 그럴까? 라고 이제 주인한테 물어봤는데 그 주인은 강아지를 키운 적도 없고. 키우지도 않고 있고 그런 민원도 없고 근처에도 개를 키우는 지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뭐 음. 갈등을 빚거나 원한을 살만한 사람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웃들하고 어떤 뭐 층간 소음이랄지 이런저런 어떤 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의문이 커지는 건데 아, 아 CCTV CCTV 보면 되잖아요. 사실 CCTV 전에 저는 감정을 한번 이입해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저희 집 앞에 문에 저렇게 이상한 글이 적혀있으면 었 진짜 진짜 소설어치게 놀랐을 것이고. 아, 당연하죠.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가 어디서 이런 일을 했을까? 정말 하루 왼종일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도 그럼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없으니까 CCTV를 딱돌려받는 거죠. CC 돌려 보니까, 보니까, 예, 지하에서 사람탁 탁탁탁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에 탁 타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나오는 모습. 그런데 예. 손에 지금 뭔가 스프레이 같은 걸 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라오면서 이제 그 피해자 집 앞으로까지 오는 것까지 문 열리죠. 확인을 해요. 하고 난 다음에 스프레이로 추정되는 아까 이상한 글씨를 적어 놓고 그 다음의 행동이 감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으면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야 되는데 계단으로 탁탁탁 내려가는 모습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 자, 일단 뭐, 저 용의자가 모자를 쓰고 이렇게 얼굴을 가린 것까지는 뭐, 당연히 이해는 됩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보면은 지금 CCTV,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CCTV 사각지대에 딱 지금 화면 밑에서 튀어나오잖아요. 아, 이거 보면은 뭔가 본인도 계산을 했다. 좀 이상해요. 이상하게 굉장히 많은 게 뭔가 철저한 계획을 하고 지금 범행 어떤 범행을 특정한 행동을 한 것을 으 좀... 생각이 되는 점들은 지금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베이터 열리자마자 딱 지금 보시는 것처럼 CCTV에 사각지대 했습니다. 음.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유갈 층수를 눌러요. 어허.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문이 열리자마자 내려가서 저런 행동을 한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 한명더 있죠? 저 안에 예, 예, 예. 노란색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음. 저분은 이제 배달을 하시는 분인데 음. 저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 남성이 특별한 행동을 하진 않았었다고 합니다. 음. 일단 지금 저 범행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 어떤 특정한 호수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엘리베이터에 타서 망설임 청수를 누르고 사각지대로 빠지고 내려서 낙서를 하고 뭔가를 하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통해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 아파트를 자주 드나들었거나. 또이 피해자들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수 없습니다만 예, 예, 예. 어느 정도의 어떤 뭐 원한 관계라거나 이런 것들이 어. 있을 경우 속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아. 상황입니다 자 승현님 네, 지금 네.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음. 만약에 내가 그냥 아 아무 집이나 걸려라 이런 생각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음, 음. 근데 뭐한2 0여층까지막 있다고 쳐 봐요 음. 그러면은 아 어디를 가야 되나 약간의 좀 주저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당 층수를 바로 눌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더 소설에 치게 놀라고 소설에 치게 진짜 걱정되겠죠. 아이 둘이 키우는 그 피해자의 마음은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로 불안한 연속이었을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님 말씀드렸 주셨다시피 지하 1층에서 타요. 그까 지하 1층에 딱 타가지고 자기가 가는 청소를 딱 누르고 난 다음에 내려가는 모습은 계단으로 내려갔다는 거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지만 저는 분명히 계획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냐. 왜냐하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다시 한번 얼굴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각지대에서 탈때 이렇게 보면 뒤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얼굴이 한번 찍힐 수 있으니 예. 혹시나 두번 얼굴 찍히는 걸 예방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자기의 어떤 그니까 범행을 숨길 수 있는 방법에 유리한 점이 있을지 제가 지금 이 아파트의 구조라든가 청소를잘 몰라서 추측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요. 분명 이런 범죄에서 계획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양형 판단 사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서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지금 조마조마하신 분은 당연히 피해자시죠. 저 어, 집에 사시던 분. 자, 지금 당사자 얘기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욕이 써있으면 무슨 악감정이 있었나 싶은데 개복이라는 말 자체도 이해가 솔직히 아직도 안 되고요.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이게 뭔가 싶어서 그 자리에서 정말 어른 듯이 서서 한참을 보고 있었거든요. 안전장치를 다 걸었는데도 조그만 소리에 정말 계속 놀래고 그 문이 걸려 있나 진짜 10분에 20분에 한 번씩은 또 계속 가서 한번 보고. 아유 소장님 진짜 어떻게 살아요? 네, 너무 불안하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좀 걸리는 게저 글씨입니다. 글씨가 너무 크고 응. 큼지막하고 중앙에 써 있고 확신에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신에 차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볼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신이 분열되어 있거나 파편화되어 있거나 이제 망상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언어를 해체해서 그거를 개조하고 새로운 자기만의 암호. 혹은 언어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이사람도 그런 망상 속에서 자기만의 언어, 자기만의 암호를 만들어 낸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돼가 되고요. 그리고 그냥 혼자서 망상을 하는 겁니다. 아, 저 예를 들면 뭐뭐7 0 0몇토다 그럼 딱 그냥 저 집에 가면 내가 만나야 되는 누가 있거나 내가 해결해야 되거나 처치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건 현실에 없는 것이 자기 생각에서는 진짜라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는 위험하게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 이 주인께 집주인이 우리 집에는 아이가 두 살, 네 살짜리 아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나는 그래서 10분에 한 번, 20분에 한번 계속해서 현관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충분히 그럴 만큼 불안하시고 사실은 불안한 것이 다행이다 맞다 나를 보호하자는 시점에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승연님 네. 경찰에 뭐 요청해야죠? 해야죠. 어. 그럼 경찰은 적기 처리해야죠, 적법하고 의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경찰과 검찰이 언제나 이야기하는 게. 가해자를 잡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돼요. 체포를 하거나 긴급 체포를 하거나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법정 절차에 따라야 되지만 피해자 보호는 법 이전의 문제라고요. 그리고 경찰 안에서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그 규칙에 보면 그 규칙 29조일 거예요. 29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피해자가 원칙적으로 가해자로부터 신체와 그 다음에 그 신변에 위해를 당할 경우가 있으면 분명히 여섯 가지 조치가 있는데 그첫 번째가 보호시설에 보낸다. 그다음에 출근과 퇴근할 때 반드시 옆에서 도와준다.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순찰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웨어러블 같은 걸 주고 또 뿐만 아니라 비상 연락망을 할수 있도록 그밖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정도의 위험 저희들이 지금 세분세명다 분명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보호했어야 한다. 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경찰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운 점은 분명히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이사 가셨어요 네 결국에 추가 범죄 피해를 당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최근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다고 하고요 출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전문가에 따르면 일단 무단 침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유의미한 부분인데 이게 또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의견도 냈는데요 이 경찰은 그래서 그 범인을 추적하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원한다면 주변 순찰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백 변호사님 네. 이런 일 생기면 꼭 피해자가 이사를 갑니다 그래야 끝이 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참 이사 이 남성을 잡는다고 해서 어떤 처벌을 할수 있을까도.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거침 여부도 일단 뭐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집안으로 직접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되기 좀 어려울 것이고 문에다 저렇게 낙서를 한것 저게 무슨 죄일까요? 일단 유사한 사례에서 저런 사례를 송계죄로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재물손괴로. 재물손괴를 인정하는데 저 개복이라는 단어를 쓴 것, 빨간색 글씨로 쓴 것, 저게 과연 상대방의 공포심을 이 야기하는 그 협박으로 볼수 있는가? 그니까 이런 그러니까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저 협박이지 저거에. 아. 근데 저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알수 없으니까. 아. 경찰 입장에서도 이거 범인 체포해도 고 경범죄로 고치는 게 아니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승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에서도 지금 이 가족이 신변 보호 요청 같은 것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저 아, 사실 예. 아파트는 아파트 위호제라 그래서 우리가 출입문 안에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그 순간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문 앞에 생각해보세요. 저 개복이라고 적어놨으면 전문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저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페인트 칠을 하거나 갈아엎으면 분명히 저는 손괴죄가 될수 있다고 라 보고 개복이가 뭔지는 모르지만 저는 무서워요. 아니 무섭죠. 저는 무서워요. 그러면 어. 아니 경찰분들도 제발 피해자의 어떤 시각에서 좀 봐주세요. 저는 협박죄도 될수 있을 듯 하니까 이런 걸 갖고 경범죄를 처벌하면 저는 이런 범죄 그냥 장려하는 진짜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가 만들어지는 나라가 돼요. 제발 이런 부분 피해자의 시선에서 좀. 제대로 좀 처벌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결혼 5년 차가 된 주부 신씨는 요즘 함께 사는 시어머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사소한 것에도 잘 토라지기 때문인데요. 남편과 단둘이 외식을 한다고 토라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지 않았다고 토라지고 심지어 결혼 4주년 기념일에 남편이 신씨에게만 원피스를 사줬다고 토라졌다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시어머니가 한번 토라지기 시작하면 밥을 안 먹는다는 건데요. 신씨가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도 밥상을 외면한 채 알른 소리만 낸다고 합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답답한 신 씨가 여러 번 불만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남편은 어머니가 서운해서 그러는 거니 신 씨가 이해하라는 입장인데요.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 때문에 매일 매일이 고통이라는 신씨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야 오늘도 참 이게 참잘 삐지는 시어머니. 아, 일단 머리가 살짝 아파 오는데 자이 주부 그러니까 아내 신 씨는 처음부터 어,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던 겁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같이 살았던 건 아닌데요. 결혼 5년 차인 신씨 부부는 결혼 3년 차가 됐을 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시어머니와 함께 살자는 남편의 말에 신씨는 좀 불편하긴 했지만 평소 시어머니와 잘 지내기도 했고 남편이 갈등 상황을 절대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함께 살아보니까 매일 토라지는 시어머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신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예. 참고로 삐지다도 표준어입니다. 자, 이 본격적으로 좀 사연을, 어, 들어볼게요. 아, 처음에는, 어, 시어머니하고, 어, 잘 지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시어머니의 이런 잘 토라지고 삐지는 성격을 몰랐던 건가요? 네, 원래는 시부모님이 지방에 사셨기 때문에 왕래를 자주 못했다고 합니다. 가끔 뵐 때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좀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직접 본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음. 합가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도 시어머니는 너 불편하면 괜찮다면서 배려하는 듯한 말을 했지만 음. 또 이제 남편도 고부 갈등이 생기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면서 신실을 또 설득했기에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합가를 음, 고민할 때얘너 예, 아마 아, 아기야 너 불편하면 괜찮다 이런 배려를 했던 시어머니였고 남편도 야 너하고 어? 우리 엄마하고 싸우면 내가 그중재를잘 할게라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이 시아버지하고 했던 황혼이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황혼 아까 조금 전에 집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시어머니가 어. 시아버지에게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고 어. 그것 때문에 두 분이 굉장히 많이 다퉜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 시아버지가 본인의 여동생하고 통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막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시아버지도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생각을 했는지 예. 2년 전에 신우이까지 결혼을 딱 시키고 이혼 그리고 이혼을 통보해서 지금 어, 사파에 나온 것처럼. 황혼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집착하던 대상이 사라졌죠. 사라졌죠. 네, 그러면 대상이 변경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어. 그 변경이 본인의 아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들로. 아, 집착. 아, 이거 약간 뭐 별개의 얘기지만 예전에 그 최지우 씨에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90년대 말에. 뭐그 며느리를 네. 어떤 어. 시어머니가 넌 우리 며느리야. 올가미, 올가미. 어? 뭐 우리 아들한테 사준 장난감이 뭐 인형이야 막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승현님 뭐 일단 그 계속 이렇게 잘 토라지셨다는 거잖아요. 이 성격이 뭘뭐뭐하시려고 데이... 무슨 말씀 하시려고 둘이 데이트를 갔대. 어, 데이트를 아, 가서 이제 전화를 딱 했는 거예요. 음. 어머니 어머니 저희들 바깥에서 잠깐 그 라면 하나 먹고 갈게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아, 아 자기 부인과 예 부인과 어. 함께.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으면, 그래, 맛있게 먹고 와 이러는데, 어머니가 그 순간부터 이게 털어지는게 아니고 이건 삐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둘다 펴주는데, 털어지는 음. 건, 흥! 이러고 돌아오면 돌아와야 되는데, 삐지면 이게 이틀이고 삼일이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아이고야. 그래서 삐지셨다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고기가 좀 드시고 싶다라고 말씀을, 어, 아가야, 나가 고기 좀 먹고 싶은데 이러니까 그 며느리가 삼겹살을 막 열심히 구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어요, 지금. 저도 입에 침이 고이는데 근데 할머니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는가? 허넌 농치도 없다. 내가 굽는 거 싫어하잖아. 난 쌈는 거 좋아해. 나 보쌈 먹고 싶었단 말이야. 라고 손도 되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이 고기 먹자 그러면 삼겹살이지 거기서 누가 보쌈을 생각합니까? <laughs> 아, 너무 어렵네. 예. 아, 이거는 자, 김 기자. 아무튼 아, 일단 몇 가지 이 정도 얘기만 들어봐도 아, 이 시어머니가 좀 피곤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자 결정적으로 그냥 팍 사달이 났던 거는 결혼 4주년 신씨 부부의 결혼 4주년에 네 어. 맞습니다 그날 남편이 신씨에게 고마운 마음에 예쁜 원피스를 선물해 줬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본인 선물이 없다면서 아, 왜 봉사물이 필요해? 결혼 4주년인데. <laughs> 그래서 일주일간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이 신 씨에게 사준 원피스보다 더 비싼 원피스를 사드리고 나서야 기분을 푸셨다고 합니다. 아, 소장님. 그, 네. 결혼 4주년에 왜치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왜 자기 선물을 네. 챙겨 왜? 그러니까 저 오늘 케이스가 뭔가 약간 정신 건강의 케이스가 맞네요. 저는 이 어머니도 상당히 노보고 있는 거 봐요, 저거. 심각한 어. 약간 그 네. 그,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백변현님께서 그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아버지였는데 아들로 바뀐 것 같다. 음. 이게 이제 심리학 쪽에서는 이제 전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치의 영어가 디스플레이스먼트인데,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뭐냐면, 어. 예. 플레이스먼트, 위치를 옮기다라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위치가 다른 사람한테로 디스, 저쪽으로 옮겨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보통 떨어져 있을 때는 괜찮다가, 이제 남편한테 이혼을 당한 거죠? 그리고 아들하고 가면서 내 심리적으로 어떤 이슈를 투사하는 대상이 아들로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럴 때는 잘해줘도 사실은 잘해주든지 말든지 어머니는 그냥 이 아들에 대해서 내 에너지를 다 투사하고 싶기 때문에 부인이 뭐를 한다고 해서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자, 백변호사님. 그런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음. 뭐냐면 그렇게 한번 이제 휙! 음. 토라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아, 이후에 뭐 어떤 뭐 다른 선물을 하든 뭘 하든 이 백약이 무효하다 결국 식사까지 어 그냥 탁 끊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그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나눈 얘기들 중에 이걸 시어머니께서 삐진다는 것도 너무 황, 좀 황당한 상황인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일단 삐지만 방으로 갑니다 음.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밥 때가 되면 음. 밥을 드셔야 되잖아요 밥을 뭐. 드시라고 해도 전혀 아무 대답도 없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이제 며느리는 이제 밥상을 차립니다. 밥상을 차려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밥상은 쳐다도 안 보고 지금 어유 사파잘그리셨네요 예. 밥상은 쳐다도 안 보고 테레비만 계속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여러 차례 말을 걸고 식사 좀 하세요, 어머니라고 해도 끝까지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승현님, 아 <laughs> 식사 그거 아 이게 이건 좀 너무 커지는데 이러면. 사실 제일 답답한 게 말하지 않는 게 제일 답답한 거죠. 아까 맞아요. 제가 라면 먹고 들어간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그 라면이 사실은 닭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저닭개장좀 먹고 들어갈게요. 하니까 아까 그 전화 끊으시고 3일 동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3일 동안 이렇게 식사 안 하시면서 이게 정말 힘든 건데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받잖아요. 정수기 같은데 근데 거기서부터 아르시는 거예요. 어. 아, 아, 이렇게 아르시는 모습을 보면. 그 며느리가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우리가 바깥에서 먹은 닭개장 제가 정말 3시간 동안 잘 구워서 어머니에게 드릴게요. 음. 라고 닭개장을 드렸는데, 드렸는데 안 드시는 거예요. 안 드신다 그것도. 어.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도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진짜 간헐적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참 이게 참 소장님 이거는. 네. 네. 아, 그, 무슨 심리일까요? 이거는요, 간단한 심리예요 아들아, 보아라. 나는 굶고 있다. 아들아, 보아라. 나는 지금 여기서 부박을 받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하고 관계에서도 의처증이 있으셔가지고 시아버지한테 집착하셔가지고 둘이 이제 헤어지시고 시아버지가 참다 참다 어느 날 이혼을 지금 통보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집착하는 분인 거예요. 아들이 들어가서 엄마 이거 좀 먹어봐요. 엄마 정말 사랑하는 엄마 이거 좀 드세요. 아들이 엄청나게 어린 아이 달래듯이 막 엄마를 막 공주님 달래듯이 해주면 드시겠죠. 아... 큰 일이네요, 이 아... 케이스는. 어쩜 좋아. 아, 나 같은 그냥 황혼 이혼하고 그냥 전원주택 같은데 가서 혼자 살거 자식들도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혼자 사시면 되지. 근데 아유 부 그냥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남편 고부 갈등이 생기면 중재를 해주겠다고. 아, 정말 약속했던 그 남편. 그 남편은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느냐. 처음에는 남편도 약속한 것처럼 엄마가 서운한 게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좀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좋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주 밥을 굶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어머니 편만 들면서 신 씨에게 그러게 왜 엄마 심기를 불편하게 했냐고 타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아이고, 겁니다. 참. 그러면서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보라는 둥, 비싼 전복을 사서 드리라는 둥, 당장 엄마 기분부터 풀어주라고, 우리 엄마 너 때문에 굶어 죽으면 어떡할 거냐 하면서 막말을 했다고 는데요. 남편의 이런 태도에 신씨는 더욱 상처를 받아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변 상담,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툭하면 토라지고 단식하는 시어머니, 남편은 재탄만 합니다.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이혼 사유 충분히 될것 같은데요. 아, 진짜. 이혼 사유가 되는 이유는 예. 시어머니가 툭하면 토라지고 단식을 해서가 아니고. 어. 남편이 시어머니 편만 들어섭니다. 아...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어지봄 이 고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든 중재를 해서 이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엄마 너 때문에 굶어 죽으면 어쩌게? 일단 전복 가서 해드려. 어, 어. 이러면서 뭐야너 너가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어머니 굶자라 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내가 이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토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참 힘든 문제지만. 야... 이거보다 이 토라진 시어머니 편 만드는 남편, 아내에게 오히려 뭐 엄마의 심기를 거스리겠다고 화를 내는 남편 이게 지속된다면 이거는 혼인을 계속하 려는 중대한 사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정도 상황이라면 이혼 사유가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 음. 될것 같습니다. 자 승연님, 우리 엄마 너 때문에 굶어 죽으면 어떻게 그거 한번 해보세요. <웃음> <웃음> 아니 제가 이걸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 이게 해서 어울리는 분은 실제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것같아요아 <laughs> 제가요 어. 아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laughs> 제가 판단하기 우리 엄마 조금 어떡할 거야 밥 해줘야지 너는 먹고 우리 엄마는 안줘 도대체 너뭐 하는 애야 저런다 자 소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 그뭐 부인을 엄청 생각하시는 것 같고 막 부인 깜빡 죽는 것 같으신 것 같았으나 어. 역시 의심했던 근데 대로. 데 저희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기 음, 때문에. 음, 하여튼 잘 하시네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소장님, 네. 아, 상담하시는 음, 입장에서 네. 이 부부에 대해서, 네. 음. 어, 이 부부는요 음, 떨어져 어머 어머니와 떨어져 살아야죠. 그까이 그러니까 아. 어머니는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밥도 안 먹고 삐져있고 이러면 우리 아들이 흔들리고 우왕장왕하고 괴로워하고 결국에는 나한테 관심을 더 많이 쏟을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의식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그 집착이 있으시고, 너무 그 사랑을 독점하고 싶으시고, 이게 강하신 분이에요. 그 시아버지도 못 견디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계속 이런 패턴이면 며느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어머니는 거기에 뭐 굴복하지 않으실 거고, 남편은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부부 사이는 불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면 도대체 누가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어머니와 이 부부는 분리가 되어야 되고요. 어머니가 뭐 근처에 조금 가까운 데 사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뭐 찾아뵙는다던가 지혜로운 방법을 강구하시지 않으면 이 구조를 가면 전형적인 삼각 병리적 삼각 구조이기 때문에 이 가정은 남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음. 지금 박시연 님이 앵커체 너무 싫어 이러셨는데 <laughs>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싫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김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 좀 정리해 주시 뭐뭐 뭐 정리하고 말 것도 없긴 해요, 지금. 그렇죠. 음. 시어머니가 아들을 이혼시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들분도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 그렇게 드리고 싶으면 직접 해서 드리라고 합니다. 직접해서 드리라고. 아, 직접. 해서. 네. 아, 그렇구나. 아, 알겠습니다. <laughs> 말하는 도중에 제가 이물 마시고 있었는데 금방 끝내 버려 가지고 제가 예. <laughs>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인도로 가 보시죠. 네, 인도의 어느 놀이공원입니다. 자동차처럼 생긴 놀이기구 여러 대가 동시에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쉼없이 회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놀이기구가 재밌는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어, 오. 한 남성이 바닥으로 미끄러지는 듯 보이더니 그만 놀이기구가 부서지면서 난간과 충돌해 버립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스윙 라이드라는 놀이기구인데요. 예. 고정돼 있던 놀이기구 한 대가 회전하다가 갑자기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 분리 사고가 일어난 세상에. 거죠. 떨어져 나간 놀이기구는 그대로 난간에 부딪혔고 놀이기구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야. 네, 이 사고로 어린이 두 명과 성인 두 명이 다쳤습니다. 이중한 명은 중상을 입었는데요. 부상자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음. 승객들은 탑승 전 놀이기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직원들에게 말했지만, 직원은 문제가 없다면서 승객들을 태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고. 현지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사고 원인은 조만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노란색 자동차 한 대가 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한 눈에 봐도 꽤 비싸 보이는 슈퍼카처럼 보이는데요. 오, 오, 안 돼, 안 돼. 이 영상은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지난달 자신의 SNS에 슈퍼카를 찍어 올린 건데요. 허리케인 피해로 차가 완전히 침수되면서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어요? 사실 저 슈퍼카는 차고에서부터 거리까지 떠내려온 건데요. 어. 차고 안에 또 다른 고급 승용차가 있습니다. 차고에 주차된 슈퍼카와 고급 승용차가 모두 물에 잠긴 오. 모습이 보이시죠? 이중 슈퍼카는 허리케인 이연이 상륙하기 일주일 아이고야. 전에 구매한 걸로 알려져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남성이 피해를 본 차량 값은 모두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5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센 허리케인이? 어유 아, 네, 저렇게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은 지난달 28일 미국 플로리다 주에 상륙했습니다. 이언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는 주택이 침수되고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지난달 30일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만 23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저물다 빠졌을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상황 은 어떻대요 네 남성은 다음날 물이 빠지고 난 뒤에 사진을 올려서 이 피해 상황을 전했습니다 슈퍼카 밑에는 변기가 깔려 있고요 차고에 있던 고급 승용차도 바깥으로 떠밀려 나와서 수풀과 함께 뒤엉켜 있습니다 남성이 저 침수차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보기만 네, 해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은 브라질로 가보시죠. 네 헬멧을 쓴 남성이 보이죠 상점 안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니까 손에 총을 쥐고 있습니다 오 도둑 그래요 강구. 이곳은 네 브라질 상파울루 남동쪽에 있는 한 주유소인데요 갑자기 도둑 두 명이 나타나더니 그중 하나가 총을 꺼내 휘두르면서 주유소 직원을 상점으로 끌고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는 카운터 서랍을 열고 현금을 꺼내 가방에 저렇게 담기 시작한 겁니다 아 어, 나머지 한 명. 마침 오토바이 기름이 다 떨어져서 주유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예예. 예. 도둑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주유소를 떠나는 그 순간에 수... 아, 예, 예. 네. 아, 갑자기 쌤창자. 오토바이가 그 구덩이로 빠져버립니다. 와, 저저저뭐 온데 빠졌죠, 저기? 엔진 오일 교체하기 위해서요. 아... 아, 주유소 측이 1.5m 깊이의 구덩이를 파 놓은 건데요. 예, 도둑들의 오토바이가 이 구덩이 속으로 돌진해 빠져버린겁니다 자, 도둑들이 구더기 속에서 저 오토바이를 한번 꺼내보려고. 꺼내보려고. 허둥지둥 되는데 어. 마음이 급하다 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아 쉽지 보입니다. 쉽지 않죠. 경찰 불렀어야죠. 그렇죠.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토바이를 몰고 주유소에서 간신히 빠져나오긴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도주하다가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또랑에 다시 빠졌다고 합니다. 이두 명의 도둑들 결국 15km쯤 떨어진 곳으로 곳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이 영상이 외신을 통해 퍼지면서.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도둑들로 풀리게 됐습니다. 아유, 기분 좋은 소식.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여섯 개 반, 사반육반, 여섯시 반에 다시 옵니다. 하지만 시즌2로 돌아오는 사반 가족회의는 정치부회의 끝나면 바로 시작합니다. 유튜브에서만요.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